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비 축입니다. 오늘은 소파의 뱅 차터에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파는 고점 대비 이렇게 45.64% 정도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봐야 하는 부분은 비록 소파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그 와중에 소파의 펀더멘털은 괜찮은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소파의 매출과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로스 마진은 74%대로 원가 비용 또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장주로서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소파의 순이익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영업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둘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에, 금리 인상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의 PS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 약 7.96 멀티플을 하고 있는 상태로 비록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장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소파의 평균 멀티플은 11.74였고요. 역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주식은 큰 변동성을 겪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조정받아 7.96의 멀티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적어도 평균 멀티플보다 지금은 적은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까지 데이터가 부족하기에 이 기업이 저평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소파의 주가가 오르려면은 소파이가 공식적으로 뱅크 차트를 받았다는 것이 나와야 할 텐데요. 지금 뱅크 차트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며칠 정도는 걸릴지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면은 2021년 4월 22일 소파이가 Federal Reserve에게 Golden Pacific Bank of 100%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은행이 되겠다는 것을 제출을 했고요. Filing Type은 3A1 그리고 3A3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이가 필링스를 제출한 여기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는 그때 당시 이렇게 4월 22일 2021년 제출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업 이름은 소파이며 내용을 보면요. 은행이 되기 위해서 Golden Pacific Bank of을 인수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검색이 됐었는데 만약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검색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한번 소파이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도 검색하면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유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검색이 되지 않으면은 소파이의 신청서가 받아들여져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검색이 된다면은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파이에 투자하고 계시고 만약 소파이가 검토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웹사이트에 와서 검색을 해서 소파이의 결과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은 사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소파이가 검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딧에서 볼수 있었는데요. 분명히 10월 달까지만 해도 H2A 리스트에서 소파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은 하는데 갑자기 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소파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소파이가 그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왔는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죠. 갑자기 리스트에서 소파이를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놨고요. 여기 인디언 미라지 또한 실제로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다시 돌아왔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른다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최소한 할수 있는 것은 소파이가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장에서 소파이의 뱅 차트 현황을 꾸준히 알아보는 것이고요. 적어도 소파이는 2020년 10월 27일부로 Office of Control of the Currency 측에서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제 완전한 승인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소파이에 있어서 뱅크 차터가 난다면 며칠 안에 날까라는 것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이 문장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2020년 하반기의 경우는 인수에 대한 별 말이 없었을 경우 승인은 67일 만에 났지만 반대로 인수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이 오갔을 경우에는 승인이 되기까지 232일이 걸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4개의 케이스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소파이의 뱅 차터의 승인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되는 소식들이었지만 이번에는 2021년 12월 1일 컨퍼런스 콜에서 CFO 크리스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Office of the Control of the Currency라는 OCC와 페드 측과 함께 뱅 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행히도 뱅 차터에 관한 이슈는 아주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뱅크 차트가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는 알 수 없지만 하필 리스트에서 지워졌던 소파이가 다시 검색이 되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뱅크 차트가 혹여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소파이는 보수적인 자세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